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iOS 앱 자동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정첩 분석만 하는 그 환경들을 구축을 하겠고요. 어떤 것을 이용했냐면 이제 모바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썼던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그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파이썬 2, 예, 파이썬 2.0대 버전에서도 동작이 되는 거지만은 지금 현재는 파이썬 3 버전으로 조금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모바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환경과 iOS, 윈도우즈 이러한 앱 환경들을 이제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첩 분석과 그 다음에 동첩 분석을 같이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어떤 악의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악성 코드 형태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첩 분석할 때도 많이, 그 동첩 분석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요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이제 대량으로 어떤 앱을 분석을 할때 이러한 자동화 분석을 구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OBSF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은 요 사이트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중에서 이제 C, MOBSF 다큐먼트 이 안내서를 확인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방법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런 도커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커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런 도커 허브 쪽에서 저 설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심플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파이썬 3로 여러분들 설치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설치할 때 일부 이제 모듈들이 설치가 안 됐을 때 그거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파이썬 버전 3.0대에서 현재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우리가 동첩 분석을 이용할 때는 이제 버추얼박스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2부에서 제가 기회 될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방법은 아래대로 그냥 진행을 쭉 하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칼리 리눅스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칼리 리눅스에서 수행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PIP, 그 파이썬 3와 그 다음에 파이썬 3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PIP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파이썬 그 PIP 3 버전, 예, 파이썬 3 버전에서 돌아가는 PIP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리 리눅스 쪽에서는 현재 PIP 3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apt-get install, 그 다음에 파이썬 3 PIP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듈을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설치 과정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잔고 환경을 구축할 때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편집을 통해 가지고 스킵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설치 과정 같이 좀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이제 PIP3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통해서, 예, 리눅스죠.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requirements.txt 파일 안에 있는 그런 모듈들, 그다음 버전들을 여러분들 이제 맞춰주면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요 사이트에서 저희들이 받아야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GitHub를 통해서 mobsf 파일을 여러분들 받으시면 됩니다.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예, 용량이 그 전체 이제 동적 분석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용량이 좀큰걸볼 수가 있고요.
자, 설치가 되면은 이제 그쪽 디렉토리를 가서 이제 요거를 순서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PIP3라고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requirements를 할 겁니다. 그래서 requirements라는 것은 여기에 사용하는 그런 파이썬 모듈들을 이렇게 버전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최적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PIP3 그 다음에 install-r 이들을 설치 안 되면은 그 매뉴얼대로 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설치가 되죠. 그래서 PIP install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에러가 안 나면은 이제 다행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칼리 리눅스 2018년도 1버전으로 들렸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과정에서는 2018년도 두 번째 버전이 막 릴리즈가 되었죠. 그래서 이 환경에서도 저도 이제 좀 설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설치를 하고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잔고 이 버전에 맞게 이제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가 하고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설치될 때까지 제가 잠깐 이제 영상을 멈추고 이제 설치 다 되면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설치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successfully installed라고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제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은 잘 설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서비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크게, 큰, 파일로 이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정적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나 그런 것들도 위협적인 부분들,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이 안드로가드 쪽에서 아마 체크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PDF 킷이나 그런 거 설치된 거니까 아마 이제 보고서 이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프록시 같은 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네트워크 정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모듈들도 여러 가지 설치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잔고를 실행을 시켜서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 칼리눅스는 파이썬 3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를 런 서버를 열게 됩니다. 매니저를 통해서 런 서버를 열게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127.0.0.1 우리 로컬 서비스의 800으로 기본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외부에서도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칼리 리눅스의 IP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 장고를 열 때, 잠시만요. 장고를 열 때 이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를 지정을 하고 뒤에다가 포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설정이 좀 8888 하시면은 이제 8888으로 열리는 것이고, IP만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8080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테스트도 하긴 하는데,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 장고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근데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어차피 여기 보면은 이제 초기화를 하면서 관련된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족하게 설치된 것들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실행을 할 때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이제 버추얼 박스를 설치해서 지금 어떤 동적 분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동적 분석을 할 때 저희들이 가상 환경을 불러올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또 패키지들을 설치하게 되죠. 패키지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 파이썬 모듈하고도 필요한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한 우리가 장고 모듈 그 파일을 필요 그 포함을 해서 설치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데 요것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자, 그래서 잘 설치가 되는가 여러분들 확인을 하면서 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설치가 됐죠.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그 다음에 다 예, 컴플리트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또 업데이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곧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8080. 아까 저 포트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 같고요. 이제 체크를 하죠. 자,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저희들이 호스트죠. 예, 호스트에서 한번 정상적으로 또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RST API 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직접 붙어보면은 예,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요 환경 구축이 된 것이죠. 예, 쉽죠? 예,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바탕 화면에서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서 이 안드로이드 인시큐어뱅크라는 APK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저희들이 업데이트 올려가지고 한번 자동으로 분석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책에서 소개했던 인시큐어뱅크 버전 2 APK 파일들을 여기다가 이제 올리면은 자동으로 이제 분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정적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동적 분석 하는 것을 배웠을 건데 요 시간에는 이제 요 자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아까 안드로이드 카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얘가 디컴파일을 하게 되고요. APK 파일에서 이제 리소스 파일이나 그 다음에 스마일리 코드, 그 다음에 자바 코드 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디컴파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이런 권한들을 통해가지고 이게 악성 코드로 사용하는가, 악성 코드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성 코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얘는 이제 어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악성 코드다 라고 이렇게 탐지를 하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정적 분석을 할 때 이제 APK 파일을 이제 DEX 파일, APK 파일을 DEX 파일이라고 이제 리소스 파일로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DEX 파일을 스마일리 코드로 이렇게 복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클래스 파일, 그 다음에 자바 파일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바 파일 이렇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예, 디코딩, 예, 디컴파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인시큐어뱅크 이제 화면도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화면 아이콘 화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해시 정보, 그다음에 액티비티라는 것은 이제 화면들이죠. 화면들 그 액티비티 화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가 지금 현재 보면 10개 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올라온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와 그 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드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이제 파일 정보들 리소스 파일을 포함해서 파일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미션 정보 이게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권한이죠. 권한.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데인저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악성 코드라고 탐지는 하진 않습니다. 이런 Dangerous 같은 경우는 창고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외부 저장소에 저장하는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SendMS, 우리가 SMS 정보들을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런 설명들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어떤 사용자들한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진전자들한테.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권한들, 특히 이제 루트 권한들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거나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와이파이 접속 정보나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우리가 어떤 위치 정보들을 볼 필요가 없는 앱인데 그런 불필요한 앱들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진단을 할 때도 이제 개발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권한들을 다 넣어주면은 불필요한 정보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들이 하나의 진단에 하는 쪽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취약점들이 나오죠. 이게 디버거가 가능하냐. 앱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버거블이 트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큐리티 문제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증 우회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확인을 할 수 그 접속을 할 수 있냐 접근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안적으로 미흡하다는 이런 것들을 뽑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현재 없는데 파일 정보, 코드 어널라이즈 같은 것들 정보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포메이션 정보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자바 코드, 현재 뷰 코드, 이 자바 파일이나 그런 것들 뷰 자바 코드를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게 제대로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마일 코드. 네. 자 스마일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디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된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스타트 다이나믹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환경을 지금 이제 구축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인시큐어 뱅크 화면이 나오면서 얘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액티비티나 이제 버튼 같은 거를 클릭을 하면서 오른쪽에 이제 로그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캣 정보나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매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이제 아직은 예,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진 않았고 나중에 이제 권한 부분단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동적 분석까지 좀 구축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여기서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대량의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하든 대량으로 분석을 할 때 이런 자동화 분석 도구들을 좀 활용하면은 좀 분석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모바일 시큐리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어널라이즈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전적 분석 자동화 분석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